예, 수첩에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진술하게 해줘. 예, 상태라고 하는 형편사정 그럴 때 state 그러지요. 그거 말고요, 뭐 언급하다, 진술하다, 실토하다 그럴 때도 state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쓰입니다. 동사로. 자, 차라리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진술할게. 숱에 있는 그 상태로 진술할게. 됐습니까? 예. 역시 언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장면입니다. 숱에 있는 상태 그대로. State. 숱에 있는 그대로. State. 숱에 있는 상태로. State. 차라리 있는 그대로. State. 숱에 있는 그대로. State. 실토할게. State. 숱에 있는 그대로. State. 진술할게. State. 숱에 있는 그대로. State. 차라리 있는 그대로. State. 여러분, state, s-t-a-t, s-t-a-t, 상태, 형편, 사정, 진술하다, 실토하다, 그렇게 골백번 해가지고 5분 후에 까먹을 겁니까? 선생님의 아하, 알아, 비법으로 말이죠. 차라리 있는 그 상태로 내가, 실토하고 진술할게요. 다 얘기할게요. 그 장면만 느껴주시라고요, 우선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빠닉스 발음으로써 스펠 철자 발음에 의해서 영어 단어를 무작정 눈으로만 딱 보면 다 읽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딱 보면서 말이죠. 뜻과 그 다음에 그 단어를 동시에 묶어가는 이 이미저리와의 아하 알아 비법을 통해서 정리하면 그냥 나오는데, 그냥 외워지는데, 영원히 암송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STAT, SDAT, 뭐 스테이트, 뭐 상태, 사정, 진술하다, 실토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숱에 있는 그대로. State. 숱에 있는 상태로. State. 숱에 있는 그대로. State. 진술할게. State. 실토할게. State. 숱에 있는 그대로. State. 상태 그대로. State. 진술할게. State. 다 숱에 있는 그대로. State.